태진아 1후보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전을 요구한 작사가 최희진 씨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진 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영장 실진 심사 중인 최희진 씨는 관악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 상태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최희진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범죄 사실을 시인을 하면서 그 돈 요구한 부분이 정당한 요구였다는 주장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모 씨 건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자기가 협박한 문자나 이런 것들을 기억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더불어 또 다른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 씨 건에 대해서는 협박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기는 정당한 요구라는 부분도 있으셨고 물론 명예훼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수긍을 하셨고요. 다음에 그 돈 부분에 대해서, 공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 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요구였다는 주장이고 그리고 그 김모 씨 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자의적으로 준 것이지 어떤 강제성이나 협박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한편 최희진 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